오늘의 메뉴는 골뱅이. 골뱅이 무침 해먹을 거예요. 아, 요즘에 그냥 맨날 술안주로 그냥 끝장을 보는구만. 아이고, 목소리가 점점 커져, 우리 딸. 양배추 안 돼.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손이 막 올라와. 오이. 당근. 양파. 고추. 자, 그리고 깻잎도 넣어줄게요, 깻잎. 그리고 대파. 마늘은 이거 다져줄게요. 토마토. 토마토가 있어서. 토마토는 옵션. 꼭 안 넣어도 돼요. 있으니까 이따가 그냥 같이 곁들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뱅이. 자, 골뱅이 건져주시고, 지금 골뱅이 국물 있거든요? 우선 이 국물 버리지 마세요. 골뱅이는 반 정도만 썰어줄게요. 자, 옆에다가 소면 삶은 물은 올려주고요. 자, 골뱅이를 맛있게 무쳐볼까요? 자, 우선 다진 마늘. 다진 마늘 한 스푼. 고춧가루. 고춧가루 3개. 자, 양조간장 하나. 둘. 이게 물엿. 하나. 둘. 물엿 3개. 식초. 하나. 둘. 식초는 조금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고추장. 아, 고추장 두 스푼.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골뱅이 국물. 아, 한 두 스푼 정도. 요게 들어가야 골뱅이 맛이 확 더 살아나요. 사이다. 자, 사이다가 있으시면 사이다 넣어주시면은 훨씬 맛있어요. 둘, 셋. 한 세 스푼 넣고. 골뱅이 국물이랑 사이다랑, 그리고 이게 소면에 같이 비벼먹기 때문에 약간 묽은 느낌, 좀 촉촉한 느낌이 나야, 자, 나중에 비볐을 때 너무 뻑뻑하지 않고, 자,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설탕은 넣지 않았어요. 물엿이랑 사이다랑 이렇게 해서 단맛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단맛은 좀 취향에 맞춰서 부족하시면은 더 넣으세요. 소면. 자, 무쳐볼까? 아, 색깔 기가 막히죠? 아가, 왜 그래? 골뱅이는 소면이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양념이 조금 진해야 돼. 와, 우리 아기가 오늘 짜증이 많이 났네. 자,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바퀴. 깨도 좀 올려줘. 골뱅이가 안 보이니까 골뱅이 좀 올려줘야 돼. 아, 요즘에 아기가 많이 울어서 영상 찍기가 진짜 쉽지 않네요. 우리 와이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애기 재우러 왔어. 역시 이게 골뱅이를 먹으려고 하는 건지 소면을 먹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맛있어. 아, 이거 또 술 한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야, 매콤하니. 아, 기가 막히다. 아, 여러분, 저 혼자 먹어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도 맛있는 골뱅이 소면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아유,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만들었는데, 아, 너무 맛있는데? 와이프랑 같이 먹어야지.
안녕.